친정어머니가 음식들을 거의 다 해놓으셨다. 욕 보셨네, 야. 정순 씨가 전만 부치면 되는 상황.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있어봐.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홀로 6남매를 키우신 어머니에게 정순 씨는 제일 의지가 되는 자식이었다. 이따는 너무 야무쳐서 돌목에다가 꽂지도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그님이 그 섬에 갈 줄 누가 알아. 들으면 안 좋다고. 뭐 섬이 어때서. 네, 섬에 가는 게 싫으세요? 섬에 지가 좋아서 갔는데 뭐 어떤님 일도 안 했고. 아니 어느 날 섬으로 갔기로 하는데 뭐 뭐라고 그랬네. 하도 기가 차서 막 네가 섬놈 됐기라고 생각이나 했나. 이거 좀 웃지 흘러서 왔었고 내가. 벌써 후회스럽소? 안 후회스럽지. 그뭐 시집 안간 딸 구제해준 해도 고맙다 셔야지. 지리산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에게 섬이라는 곳은 이국만리와 같은 의미. 배멀미도 심해 딸네 집 한번 들르려면 대단한 각오를 하셔야 한다. 그날 밤 양복으로 갈아입은 춘우 씨가 제사 준비를 돕는다. 누구? 오나. 아이고 우리 남편들 오나. 아이고 어머니야. 마누라 오나. 잘하고 오나. 아이고 마누라. 아이고 어서 있어. 아이고 우리 남편 보네. 우리 엄마 좀 안아주라. 아들들의 뒤이어 큰딸네도 도착했다. 빨간 머리, 노랑 머리를 하고 나타난 아가씨들은 정순 씨에게 자식 같은 조카. 바쁜 언니를 대신해 반은 정순 씨가 키웠기 때문이다. 이거 아유 미용사들 샀다. 6형제가 한 방에 둘러앉으니 방이 비좁다. 장모님은 이래 다 모이니까 상당히 좋지. 가족끼리 다 모이니까. 그래. 아유 내가 웃지 않게 그러지 그랬네. 이익이 많은데 내 속에서 나오지. 우리 또 큰 사우는 하우스를 해서 좋고 여는 고기 잡아서 1년 12달 고기 안 떨어뜨려 다 대줘서 좋고. 또 요새는 이제 사산 나이 들어간 게 이제 농도 늘고 전화하는 것도 늘고 용돈 자주 보내줘. 중요한 거는 용돈이다. 그럼 또 입을 쪼서서 용돈을 받는 거야. 인천은 쪼서서 받는 거다. 고맙니. 엄마 이름은 아무도 안 준다. 어머니 누가 주나. 오늘은 우리 아버지하고 다 정수이가 해서 물메기도 먹고 그러겠다. 물메기가 생기고 다. 정순 씨네 제사상엔 몇 년 전부터 북어 대신 물메기를 올린다. 내 딸이 물메기 잡는 데 가서 다 나왔어. 그래 아니야 우리 그래 그 말이야 섬에 가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 우리 아버지가. 물메기는 특별히 정순 씨가 아버지에게 올리는 음식이다. 집안 남자들이 먼저 절을 올리고 딸 사위가 뒤를 잇는다.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니까 많이 드셔야 된다.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장인어른이 술 좋아하시고 딸들을 특히 귀여워하셨던 건 춘우 씨도 잘 알고 있다. 제사를 끝내고 음복을 하는 시간. 정순 씨네는 조금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. 비빔밥이다. 비빔밥 제사하고 나면은 이제 나무라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요. 집에서 한 그릇씩 먹는 거지 그냥. 제사 올리는 풍습도 집안마다 다르니 결혼이란 참 어려운 일이다.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도 모자라서 상대 집안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특별한 노력까지 필요하니 말이다. 우리는 무조건 밥만 채우면 좋단다 식구끼리 모여가.